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작업하고 있는 함영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와타나키상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20세기에서 21세기 중간 과정을 살고 있는 과도기 세대로서 그 시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작업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의 어떤 미술품에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한 어떤 예술성을 논하는 것이 아닌 금전적인 가치로서 판단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충격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던 중에 어떤 시대의 아이콘으로서의 작품을 반영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나 마릴린 먼로 같은 어떤 특정 대상이 되는 시대를 대표하는 대상이 되는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팝아트를 그런 아이콘으로 인정을 하고 그 아이콘을 다시 또 다른 제 것으로 재현을 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선은 리히텐슈타인의 어떤 작업이 저와 제 궁합이 잘 맞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저 함영은 스스로의 조형적인 언어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젊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일본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일본 분들께 제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부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